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브레인 나가는데 오늘 할 게 바로 바이오하자드 7 DLC 딸들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2로 엔디 한번 봐볼게요. 철판 뜯지 말고 가지라고요? 알겠습니다. 기념일이 비번 같긴 한데 아니라고 하네요. 핸드폰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 오라버니의 핸드폰을 훔쳐봐야 되는 거죠. 되게 뭐냐 실제로 뉴스처럼 나오다가 역시나 다르지 않게 바이오하자드 7 본편 내용으로 진행이 되죠.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뭐 이걸 어떡하라고 여러분들? 이거 무슨 다 벌써 켰는데? Oh, she's so young. Yeah, how's all the guests? Sleeping, poor thing. I say let him. 이거 뭐 답이 있니? Zoe, go get some fresh clothes from the laundry room, okay? Oh, looks like there's some sort of oil spill. Let's get this poor girl some fresh clothes and into a warm bed. 아, 핸드폰 보라는 건 쪽지 메모에서 알려줘요. Oh, come on, can't you put her somewhere else? Oh, Lucas, you just hush. Long outgrown that. 난 너 것만 본다. 어, 지금이야. 지금이니? 지금이니? Get her to bed. I'll put some soup on. 너의 비번은 뭐니? 까먹으면 안 돼. 봐야 돼. 1019 1019 1019 맞습니다. 1019 아, 스토커라뇨. 고마워요, 오라버니. 좋아요, 준호님 어서와요. 일단 마른 옷 먹고 1019 좋았어. 그럼 락핀이 아까 이쪽에 있었나요? 미리 얻어놔야 되는 거죠. 라핀이 이 밑에 있었나? 아직 알지 못하는 너의 비밀번호를 찾고 있어. 너의 비번은 여러분들 감동 스토리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황민규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쿠쿠다스님 또 요 1,190원 또 1019라고 또 슈퍼챗으로 아주 적어주셨네요.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아우 센스 아주 그냥 보여주시구만. 그러면 이제 마른 옷을 지금 막 내가 막 갖고 주지 말고 일단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좋아요. 여기에 락핀. 여기에 락핀을 딱 넣으면 이 작은 부품을 또 얻을 수 있고 이 작은 부품을 트로피에 꽂으면 아마 사다리가 열리는 게 아닐까요? 일단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얘는 아직 못 얻네. 지금 밧줄 구해주시지. 밧줄이 지금 먹을 수 있나? 나 밧줄 지금 못 먹을 거예요. 내가 아까 초반에 가봤는데 밧줄이 안 먹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탭을 해달라고요? 고급 스텝! 고급 스텝!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그 뭐냐 우리 지금 할머니인데 지금 뭐냐 귀여운 여자인 척하는 저 이블린 옷 갖다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부품을 미리 넣으라고요? 이게 어디에 끼우는 건데요? 이거 트로피에 끼우는 거 아니야? 트로피 이 방에 있잖아. 그러니까 트로피가 이 방에 있잖아. 아, 쟤한테 옷을 갖다 주기 전에. 김영준님 고맙습니다.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아, 나 들어가면 아이 시작인 줄 알고. 아유, 또 1019원.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러인가? 어 고마워요. 아리가토. 이거를 여기에 좋아요. 어 나 이거 기억은 다 하지. 나 본편을 몇 번을 깼는데. 그래도 맵은 아주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하나도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이블린을 트로피로. 나 이블린 트로피로 때리는 줄 알았는데. 올라갑시다. 아, 후원 고마워요 여러분들. 또 내가 이사했다고 또 이제 여러분들 싸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위로 올라가서 그 이블린의 목젖을 따버릴 것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여기 비밀번호 좋아요. 1019 예스 예스. 엿먹음으로 뭐야. 11일 저녁 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확인하고 있었는데 늙은이가 내 얼굴을 때렸다. Fuck you! 10월 3일 야단을 맞지 않고는 엄마 요리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Fuck you! 10월 난 그저 조가 요가하고 있을 때 들렀을 뿐인데 나보고 변태라고 한다. Fuck you! 늙은이가 취해서 내 모든 물건을 베란다 빨간 상자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Fuck you! 뭐지? 내 노트북에서 그 더러운 손 때라고 했지. 아, 내 해킹 실력이 지쳐서 그런 거지. 휴대폰과 컴퓨터에 똑같은 암호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굼벵아. 아니. 여기 베란다 개구멍에 빨간 공구 상자에 개머리 장식이 있다고요? 베란다 개구멍인 거는 2층을 말하는 건가요? 잠시만요. 아, 깜짝이야. 놀랐어. 아, 18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순간 이블린이 갑자기 머리 없고 갑자기 벗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좋아요. 아까 그 뭐냐 나갈 수 없니? 그니까 지금 여기지. 나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그 2층에 있는 그 베란다라는 게 내가 여기 포크 쓰고 나간 다음에 아마 저 왼쪽 구석탱이 빨간 상자에 있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왠지 이블린 몸매가 아니었어. 저 몸매는 네 이블린 몸매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블린이 진화했나 싶었다니까요. 블린 이블리나? Alright, little girl. Let's get you cleaned up. 여기서 이제 씻자고 하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보여주죠. 난 이만큼 더러워. 근데 나 라이터 어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여기 있군요. 이만큼 더럽다는 걸 보여주죠. 진코님 지우님 어서오세요. 네 첫판 뜯지 마시고 Daddy? 앞으로 가시라고. 알겠습니다. Is the power out? Was there a lightning strike? 번개 맞았나. 좋아 감 다 잡았어. What was that? 감 다 잡은 거 맞겠죠? 지금 완벽해요. 아유. 루카스? 루카스? What happened? Are you okay? 얘 루카스 걷는 거 맞아요? 나 얘 처음 보는데. 지금 죽여 놓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머리를 떼 가지고 칼로 잘라 가지고 어딘가에 뭐 봉인시켜 두면 얘 가족 못 움직이지 않을까? 내가 루카스 못 죽였어. 너무 아쉬웠어 본편에서. 엄마, is that you? 엄마. Zoe, come look. 그의 선물을 봐. 그 아이가 나한테 애완 지대를 선물했단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엄청난 현울림이죠. 이제 어른의 키스. 딥키스라고 하는데 교육을 하자면 저의 현란한 이제 뭐냐 저 정도면 이제 뭐냐 혓바닥으로 체리도 묶을 수 있지. 대단하구만. 예, 원래는 다 정상적인 가족이었던 거. 우리 이재웅님. 우리 이재웅님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냠냠쩝쩝쩝쩝. 아유 고마워요. 메시지도 쓰시지. 고맙습니다. 일단 밧줄 들고 가고 위로 올라갔어. 아니 다 정상인데 지금 하나씩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빠가 정의롭다고요?
이제 자신의 아내를 물고문하고 있는 우리 아버님을 볼 수 있어요. 대단하죠? 이제 아내를 깨끗이 씻겨주는 거지 지금. 얼마나 자상해. 그렇죠, 그렇죠. 아내의 얼굴이 지금 조금 더럽다고 그렇게 청결하게 씻겨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꼭지를 칼로 도려내기 시작하죠. 꼭지 필요 없어. 좋습니다. We can't do t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알아, 할머니라고요. 지호. Daddy, he's gone into you. 여기서 밧줄 완벽해. 그리고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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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좋아요. Open this door. 저리 꺼져요! 그리고 포크를 자르고 뽑아내고 나무 판자 치우고 나가! 좋아요. 그리고 구석탱이에서 빨간색 공구상자 어디 잡죠? 철판을 뜯으면 안 돼. 저거구만. 아, 여기 틈이 있죠. 이거는 얇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우리였었으면 여기 못 왔어요. 우리였으면 이 게임 못 깼어. 왜냐? 우린 여기 안 들어가니까. 개머리 세공품 있죠. 이 개머리 세공품을 얻어야 된다, 이거야. 이걸로 이제 현관문 진행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나 이제 현관 간다. 여러분들. 현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고 현관 갑니다. 가도 되는 거죠? 여기 열고 이제 현관 가서 이거 꽂아 넣으면 되는 거지. 가자. 여차! 네, 김도현님 어서오세요. 아호, 오빠 축하해! 나 대신 이비한테 많은 사랑 주고.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기 밑에 있을 텐데. 민서님 어서 와요. 아, 두 개는 꽂혀 있더라고요. 아까 정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 저 우리 엄마랑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치워. 열어! 오픈 돌! 좋습니다. 하하! 난 자유다. This can't be real. I'm free! Fuck you! 진짜 내가 첫 가족한테 돌아가나 보, 봅시다.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프리 이제 자유예요. 좋아요. 이제 트레일러 돌아가면은 얘가 이제 그 미아지? 이거 혈청 만드는 거잖아요. 아, 우리 이재웅님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네, 아이폰은 아직 안 되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베이커 가족에게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부디 저에 대해 모든 걸 잊어주세요. 저는 그 배의 중요 화물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이 전화 그 화물과 엮이게 된다면 위험해질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경찰이나 주 당국에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전혀 만난 적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잘 구해준 보답으로 이 조언을 드릴게요. 배 주변에서 열쇠를 가령해 소녀를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그 애가 말이 걸면 가능한 빨리 도망쳐요. 그 도중에 그 애가 화나지 않게 하시고요. 아, 얘가 쓰레기네! 여러분들, 미아 때문이네요, 미아. 미아 때문이네요. 미아가 지금 얘네 가족을 다 망쳐놨네. 결국 그 엔딩에서도 미아만 살아남잖아.
미아가 이 가정의 화목함을 다 파괴시켜놓고 그리고 미아만 살아나가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 애가 말을 걸면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래요. 죽음보다도 나쁜 운명이 기다리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요. 정말 유감이에요. 하지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혈청이죠. 그걸 주임 모모 증상을 멈 끝이네요. 마지막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하하하, 나 딱 걸렸니? 딱 걸렸니? 입이. 아! 어! 아, 작아서 안 보였는데 보이니까 무섭네. I think I fell asleep. Well, well, now look who has decided to join us. Wake up and smell the shitty coffee, Zoe. 뭐야? You okay, dear? It was a lot of excitement from that storm last night. I'm fine. I had the weirdest dream. 차연님 교수님 오세요. There was this little girl. Well, now after breakfast. 신나서 그랬어. 입이랑 놀 생각에 신나서 환호 한번 질러봤습니다. That's a good idea, Jack. You remember last hurricane? We thought we were lucky. Whoa! The next time it rained, there was a mess for sure. Hello, sister. 야, 너 웃을 때 못 생겼더라. 입이야. 아, 이렇게 조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조는 매일 이제 관계에 사로잡혀버린 가족의 소나기를 피하며 미아가 편지에서 말했던 혈청을 찾습니다. 밤이 되면 가족은 사륙의 잔치를 벌이고 이블린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기만 합니다. 결국 조는 혈청을 찾기 위한 최후의 희망인 에단을 만날 테지만 그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공포는 시작됩니다. 미안하다 조야. 미아 구했어. 너가 열심히 싸운지도 모르고. 근데 니 골라도 니 죽더라 야. 넌 죽어 임마. 니는 모르겠지만 넌 결국 죽어. 그래 넌 꿈과 희망도 없더라 야. 예 여러분들 이렇게 딸들 예 에피소드 봤고요.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오하자드 DLC를 모든 걸 다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기대하면서 빠잇!